저희 마리모를 구입하셔서 네. 떠오르는 날 소원을 빌었는데 네. 청약이 당첨이 되셨대요.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네. 마리모 세트를 한 10세트를 야. 주문해가지고 가시더라고요. 그래서 반갑습니다.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미니가든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. 마리모를 유통하고 있는 이진호 대표라고 합니다. 마리모를 생산하는 생산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마리모가 수생식물인데 그 식물을 재가공을 해가지고 상품화하는 작업장이에요. 미리 만들어 놓은 것들인데요. 이런 식으로. 요 속에다가 이제 마리모를 집어넣는 거예요. 그래서 인테리어 소품처럼 활용이 되기도 하고 어린이들이 생물을 키우면서 그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키울 수가 있는 그런 상품을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전국에 유통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. 민물에서 사는 수생식물인데요. 뿌리도 없고 일반 식물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식물이 감정을 표현을 해요. 그래서 자기네들이 기분이 좋거나 컨디션이 좋아지면은 물 위로 떠오르고 그렇게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신기하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이 식물을 식물로 느끼는 게 아니라 동물로 느껴요. 그래서 키울 때도 애완동물 키우듯이 키운다고 해서 애완식물이라고 하고요. 떠오르는 일이 아주 가끔 일어나는데 그렇게 떠오를 때 행운이 일어난다는 전설이 있어가지고 떠오르면은 소원도 빌고 복권 사러 가고 하는 좀 재미난 식물이에요. 그렇구나. 요거는 당장 일주일 안에 나갈 물량들만 요쪽에 미리 갖다 놓는 거고요. 더 많은 물량은 따로 창고가 있어서 그쪽에서 이제 쌓아놓고서 필요할 때 그때마다 가져다가 이제 여기다 놓고 바로바로 만드는 거고요. 또 이제 온라인 상품들, 인터넷 쇼핑몰로 주문 들어온 거, 편으로 나갈 거, 택배 나갈 거, 그런 것들 포장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저 옆방에 가시면은 저희가 키우는 마리모들이 있고요. 수입에 의존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이 안 되고 있어요. 그래가지고 전량을 수입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이렇게 그때그때 바로바로 보급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수입할 때 왕창 수입을 해요. 그래서 몇만 마리씩 이렇게 수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장해 놓는다는 개념인 거죠. 그래서 양식으로 이렇게 키우면서 같이 판매를 하는 거예요. 예, 조금씩 조금씩 자라죠. 이 사업이 재미난 게 재고를 쌓아두면 쌓아둘수록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가격이 더 올라가. 작은 마리모는 가격이 싼데 큰 마리모는 가격이 비싸니까요. 독점은 아닌데요. 유통하기도 좀 힘들고 거래처 뚫기도 힘들고 그래서 가짜를 유통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. 그래서 오리지널을 유통하기에는 좀 나름 허들이 좀 높아가지고 그래서 아무나 쉽게 뛰어들기는 좀 어려운 사업이기는 해요. 저희는 일본에서 수입한 오리지널 마리모를 취급하는 걸로 유명해져 있고요. 저희 외에는 한 두세 개 업체 정도가 알려져 있기는 해요. 1년생 한 살짜리부터 이쪽에는 한 10살, 20살 정도 된 크기에 따라서 나이를 가늠할 수가 있는 거고요. 이쪽에는 30년 이상 된 와, 엄청 크네요. 마리모들이고요. 예, 골프공보다 좀더 크죠. 얘네들 아직 다듬지는 않았는데 이 정도 되려면 한 200년은 됐을 거예요. 큰 마리모들은 직접 호수나 강에서 채집을 해가지고 수입을 해오거든요. 그래서 지금 큰 마리모들은 저희들이 하나하나 손으로 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다듬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. 제가 원래 하던 직업은 영화 드라마 CF 같은 걸 촬영하는 촬영 쪽 일을 했었고요. 남은 인생은 좀 뭔가 재밌는 걸좀 해보고 싶다 해서 일본에서 그 마리모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. 마리모가 일본에서는 천연기념물이거든요. 그래서 그 마리모라는 거를 한국으로 한번 수입해서 팔아볼까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서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을 했고요. 마리모가 사랑의 정령이라고 해가지고 좀 사랑에 국한되어 있는 상징이었어요. 근데 그걸 저희가 수입해가지고 판매할 때는 확장을 시켜가지고 사랑에서 행운으로 바꿨죠. 마케팅의 포인트를 조금 더 확대시킨 거죠. 그렇게 해서 사업을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그게 이렇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게 된 거죠. 우리나라에선 처음 들어오신 거지 않으세요? 네, 그때 당시에는 하는 그쵸. 분들이 없었어요. 와. 남들이 다 하는 거는 하고 싶지가 않았고, 뒤쫓아가는 거는 돈도 안될것 같고 의미도 없는 것 같고,
조그마한 가게 차렸을 때는 네. 한 달에 뭐 500만 원 벌이도 안 됐어요. 매출이. 매출이. 예. 네. 그러다가 지인을 통해서 전현무 씨한테 저희가 이제 마리모를 선물로 드렸거든요. 근데 그게 이제 나 혼자 산다 방송에 한번 나오게 된 거예요. 그 방송을 한번 타고 나서 매출이 100배가 뛰어버린 거예요. 그래서 1, 2년 사이에 매출이 쭉 올라가다가 연매출로 따지면은 한 14억 정도? 네, 그 정도 이렇게 찍기 시작했죠. 14억 정도 찍고서 20억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고 있을 때 네.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. 백화점이나 쇼핑몰 같은 데에 입점해 있거든요. 네네. 쇼핑몰에 입점해 있다 보니까 네. 코로나가 터졌을 때 그 오프라인 매장의 손님들이 발길이 다 끊어진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매출이 급감을 하게 됐죠. 그때부터 온라인 사업을 하신 건가요? 온라인은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제 네. 온라인을 좀 더 강화시키기를 시작했죠. 순수익은 얼마였나요? 마진율로 따지면 그래도 50% 이상은 남았었어요. 경쟁 업체들이 하나둘씩 나타나면서 그래서 지금은 마리모의 평균 가격이 많이 낮아지고 마진율이 많이 줄어들었죠. 마진율은 줄었지만 그렇게 끌고 가시는 이유가 있으세요? 지금은 책임감이 더 많이 있어요. 저희 고객분들 중에 80% 이상이 어린이 고객들이거든요. 어린이들하고는 계속 소통을 하게 돼요. 그리고 이 아이들이 또 성장을 하게 되고 네네. 본인들이 키우던 마리모가 떠올랐다 이러면 또 저희한테 연락을 주기도 하고 네, 그런 일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네네. 쉽게 접지를 못해요. 성인분들 중에서 네. 저희 마리모를 구입하셔서 네. 떠오르는 날 소원을 빌었는데 네. 청약이 당첨이 되셨대요.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네. 마리모 세트를 한 10세트를 주문해가지고 가시더라고요. 홈페이지에다가 글 남겨주는 일이 거의 대부분이고요. 가짜 마리모나 잘못된 마리모들을 유통하고 있는 분들이 네네. 돈을 벌기 위해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런 거를 이제 저희는 바로잡아줘야 되거든요. 일일이 다 대표님께서 소통을 해주시는 건가요? 처음에는 제가 하나하나 다 답변을 해줬고요. 네네네. 근데 지금은 저희 직원들이 다 몇 년 이상씩 된 직원들이라서 저보다 또 더 잘하는 직원도 있어요. 네, 그래서 이렇게 다 돌아가면서 같이 먼저 질문을 보는 친구가 먼저 답 달아주고 그러고 있어요. 제일 중요한 게 신뢰하고 평판인 것 같아요. 저희는 고객들을 한 번도 속인 적이 없었거든요. 그게 인터넷상에서도 다 고객분들의 댓글로 남아 있어요. 그래서 미니가든 마리모는 품질이 좋고 뭐 미니가든 마리모는 절대 의심할 필요가 없다 막 이런 댓글들이 남아 있을 정도로 네네. 고객분들하고의 신뢰가 굉장히 두텁게 쌓여 있거든요.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저희가 앞으로 버티는 원동력이나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속이지 않는 거. 네. 너무 감명 깊었습니다. 뚜잡스 TV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.